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어떤 아기일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마음을 어떻게 다짐해야 될지도 약간. 여기서 먼저 사진 먼저 공개해야 될 것 같은데. 짜잔. 너무 설레요 지금. 한번 가보자. 시청자분들이 있을 텐데. 구독 좋아요 빵. 지금 후미 어디 그렇게 급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급하게 연락을 받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일단 좀 상황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특급 소식입니다. 특급 소식. 아 너무 긴장돼. 저 지금 너무 설레요 지금. 너무 설레거든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일단 가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아니 지금 어떤 아기일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마음을 어떻게 다짐해야 될지도 약간. 저희가 진짜 오래 기다렸거든요. 오래 기다렸고 이게 여러 가지 감정이 지금 섞여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 분이랑 약속을 한 게 있는데 아기가 태어나면 저희가 케어를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조금 안정이 된 것 같아서 오늘 괜찮다고 해서 저희가 급하게 연락을 하고 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지인분을 만나러 갑니다. 저희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여기서 먼저 사진 먼저 공개해야 될 것 같은데. 짜잔. 너무 예쁘죠? 지금 5월 7일에 태어난 아이인데 지금은 조금 너무 어리니까 조금만 케어하고 저희에게 보내주신다고 해서 지금 오늘 만나러 온 겁니다. 지금 너무 설레요 지금. 한번 가보자. 너무 설레는데 구미 어때? 구미 우리 누구 만나러 가? 구미 설레요? 진짜? 나 힘들어. 아 여기 고민이 횡단보도 꼭 손이거든요. 어? 우리 가보자 빨리. 야, 개미를 잡았어? 고민 진짜 큰 개미 잡았어요. 고민 물어 개미들 빨리 다. 빨리. 야 너 문대니까 개미가? 고민이는 모든 동물과 곤충을 사랑합니다. 고민이는 그래서 동생한테 굉장히 잘해줄 것 같거든요. 어 잠깐만. 보이세요? 저기 있는 것 같은데? 아 오셨네요 벌써. 가보자. 우리 가보자. 안녕. 네. 오 실제 먼저 더 예쁘다. 아 우리 가족이 될 아이입니다. 어머. 나온다. 안녕.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어. 저희 이제 가족이 될 친구예요. 오, 너무 귀여운데. 지금 마련이 반했는데요 지금? 고민이 아빠 고민이도 보고 싶어? 지금 엄마와 또 마지막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오랫동안 못 볼 테니까 한번 인사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마워 우리가 잘 키울게. 엄마도 너무 예쁘다. 이제 집에 왔습니다. 지금 여기 잠시 있거든요. 근데 미리 사단 어떤 거 빨리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없어서 미리 못해.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사단 키만 했거든요. 아 일단 울타리부터 만들어줄까요? 울타리 위치는 정하셨어요? 여기가 좋지 않을까요 여기가? 전 여긴 것 같은데 왜냐면 온도가 적당해야 되거든요. 아 고민이가 나오라고 한 거야? 고민이 동생이야. 우리 집에 온 거 환영해. 우와 냄새 맡고 있어 냄새. 고민이 동생 생기니까 어때? 엄마도 너무 좋아. 안녕. 너무 작아 그치? 고민이 엄청 살살해주네. 꼬리 고민이 좋은가 보다. 꼬리를 살랑살랑 움직이잖아. 응? 그치? 살살살살 너무 좋아? 온다 나한테 와요. 귀여워. 너무 귀여워 고민. 아 너무 귀여워. 우와. 꼬리 살랑살랑한다 그치? 엄마 치마가 좋은가 봐. 이게 뭐야 이건 건강이 뭐야. 국민이 다리한테 가네. 국민이 다리가 좋나. 너무 예뻐. 안 물어? 국민이가 좋은가 봐. 엄마 때리고 왔네. 또 왔네? 지금 집이네요 집. 담요 같은 거 깔아주라고 했잖아요. 울타리에 있어야 좀 적응하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구미가 지금 벌써 꾸며주는 거야? 라면 담요 어떻습니까? 라면 담요. 아 너무 거꾸로 해야죠. 너무 시야가 너무 안 좋아. 아니 이거 좀 아니지 않아? 어지러워. 아니 정신이 안 좋아질 것 같아. 아, 마련이 의견 반영에 생색으로 합시다. 좀 약간 혼란스럽긴 하네요 좀. 지금 다 만들었어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도 구경하러 왔어요. 구민! 구민이 강아지 인형 있지 않아? 누나 못 왔어? 얘가 얼굴이 똑같거든요. 국민이 강아지 인형이랑 얼굴이 진짜 똑 닮았어요. 완전 똑 닮았죠?
지금 소주잔 크기에 물을 달라고 했는데 약간 미지근한 물. 지금 온도 맞춰놨거든요. 네, 수돗물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절반. 먼저 물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놔두면 되나요? 너무 말랐나 보다. 여기 지금 오줌 싼 거를 여기다가 해주려고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묻혀놨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대변 연습 시켜야 됩니다. 네. 지금 답답하다. 나오고 싶대. 나와요. 나와요. 우와, 귀여워. 해봐. 장난치자고 막. 장난치자고 그러잖아. 까불이네. 되게 좋아한 것 같은데 여기가. 아이고 좋텐다 막. 어 이거. 귀여워 죽겠네. 까불이다 까불이. 아 진짜. 아! 아빠가 좋은가 보다 그지. 왜요? 뭐 가져왔어요? 고민이 지금 또 장난감 같이 놀고 싶다고. 근데 레고는 위험해. 얘 먹으면 안 돼서. 마음만 받을게. 알았지? 동생한테 다 해주고 싶지 너 지금. 지금. 아니 지금 애기라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사료를 불려서 주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미지근한 물로 했죠? 네, 미지근한 물로. 네, 좀 불렸다가 좀 뒤집어주고. 네, 기다려볼게요. 네. 10분 있다가. 네. 와, 지금 보러 왔어. 미니 어때? 진짜 이거 와 사진인 줄 알았거든. 그냥 뻥치는 거? 지금 배고파가지고 다 먹었어 벌써. 좀 배고팠나 봐. 밥을 한 끼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왜 나오고 싶다고 난리예요. 지금 여기가 재밌다고. 아, 좀 재밌긴 하죠 지금. 다행히 우리 집이 마음에 드나 봐요. 아니 잠깐 얼굴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너무 예쁘거든요. 지금 자랑하고 싶거든요. 네, 여기 안에 있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요 지금? 탐색하고 있어요 탐색. 어? 동생이다 동생. 어, 똑같이 닮지 않았어요? 아니 고민이가 얘를 진짜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그래서 고민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꼬리 물었어. 무슨 의미인가요? 아 잠깐 꼬리 물고 끌어. 잠깐만 꼬리 물고 끌고 있거든요? 이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야 너무 인형인데? 조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꼬리도 엄청 잘한데. 그러니까 이제 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잘 거야? 이 카메라가 또 신기한 거 또 나왔어. 자려다가 이제 자자. 알았지? 무게 띄우면 안 돼. 이제 자려고 하고 있어요. 자자 이렇게 긁어주니까 잘 것 같아. 이제 타다니까 이거 타다니까. 귀여워. 효민 쉿 쉿. 저희가 지금 이름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좋은 아이디어 좀 주세요. 사진 여기 보이잖아요. 이름을 사진 보고 뭐가 가장 잘 어울리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